현재 노드 모듈이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앱, 지금 현재 위치가 npm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 내에 이렇게 노드 모듈이 들어있어 이 노드 모듈을 불러서 우리가 앱을 구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글로벌하게 설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스플로어서 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노드가 어디서 일처지 있는지 보려면은 루트 g 옵션을 주면은 우리가 대시 g 옵션을 줘서 설치한 모듈들이 들어갈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게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user local lib node modules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서 node-mon이 있는데 node-mon install node-mon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이 node-mon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리고 npm 튜토리얼 폴더 내에 있는 노드 모듈에 포함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 글로벌 G를 주게 되면 이것은 설치가 어디 되느냐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디서든지 내 컴퓨터 내에서는 얘를 노드몬을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노드몬이 뭐하는 거냐니까 우리 이전에 공부한 익스텐션 이전 과정에서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라이브 서버 밑에 고 라이브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 요걸 설치하니까 요겁니다. 요걸 설치하니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코드가 바뀌면은 실시간으로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새로 갱신해서 보여줬었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노드몬입니다. 그 노드몬이 그러니까 라이브 서버가 기초로 하고 있는 노드 라이브러리가 바로 노드몬이죠.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 그죠? 밑에 있던 조그만 아이콘이 있던 거 그걸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